이번에는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입니다.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벌써 추석이에요. 네, 맞습니다. 추석 때 모여서 이 부동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항상 네. 추석, 설, 명절이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맞아요. 지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원래 집 사는 거나 옮기고 할 때 아, 추석 지나서 보자.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심리적으로 추석 전에 움직이지도 않고요. 추석 때 간만에 또 가족들이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네, 뭐 주식 얘기하고 돈 얘기하다가 그렇죠. 마지막에는 또 부동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요즘 분위기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고요.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추석 지나고 네. 이 10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10월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이번 추석이 특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 이게 우스갯소리로 뭐에서 뭐 싸우기도 한다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때 내가 말할 때 아파트 사지 그랬어. 뭐 근데 누가 뭐 언제 그랬냐 이러면서 또 싸우는데 이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냉각 상태 약간 냉각 분위기가 약간 좀 주춤하긴 한데 또 지역별로 또 온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추석이 저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 추석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공급 대책도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왜 추석 전에 발표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를 좀 기대하는 그렇죠. 건가요? 추석 전에 이야기해야 추석 이후보다는 추석 전에 한번 딱 던져두면 그게 긍정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부정의 효과가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효과는 커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추석 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21일 그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토론회가 네. 있었는데 원희룡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힌트를 좀 주셨는데 네. 불안 심리가 불붙지 않도록 주택 공급과 함께 시세의 30% 정도 전에만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역점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예. 본다면 공급 계획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되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대책을 보면 수요자한테 포커싱이 맞춰져 있거든요. 뭐 규제를 풀어주고 그렇죠. DSR을 풀어주고 뭐 중도금 대출 풀어주고 전매 제한 풀어줘서 활성화시키고 맞아요. 이런 내용인데 이번은 공급자한테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공급은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집니다. 민간은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최근 건설사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대출이 어렵다. PF 대출 금리가 2배 정도 올랐고 이미 PF 대출 받은 사업장들도 연장을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줄이 막혀서 공급을 못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 아마 저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지 않을까. 좀 금융적인 지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인허가 물량 줄어들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었는데 앞으로 공급 물량 줄어들 수도 맞아요.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봤어요. 사실 좀 먹히고 있어요. 시장에 먹히면서 아 지금 사야 된다. 물가도 오르는데 향후에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게 되면 집값이 더 올라가니까 지금 청약을 받아야 돼 라는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원희룡 장관도 아마 그런 고리를 좀 차단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민간은 좀 그런 식으로 좀 공급을 해주고 아파트는 그렇게 되는데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1인 가구들. 그렇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공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의 올스톱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사업을 하려고 땅을 사거나 공사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또 비슷합니다. 뭐 전세도 안 맞춰지고 시장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 규제도 좀 풀어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인 공급도 좀 늘려주고 공공은 이제 뭐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시세보다 30% 저렴한 이 이야기는 아마 뉴홈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9월 뉴홈 또 발표는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 열심히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 수요를 풀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같은 세금만은 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세금 이게 세금 제일 문제예요. 세금을 묶어버리면 네. 수요층이 움직이질 않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이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두 마리 토끼를 좀 잡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은 좀 안정시키면서 공급을 좀 늘리겠다. 나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숙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을 하더라도요. 시장에서 사려고 하지 않으면 사야 말이죠. 사야죠. 사실은 미분양이거든요. 그게. 네. 근데 시장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는 공급은 미분양으로 연결이 되는데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금융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지을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빌라 오피스텔은 왜 최근에 시장의 수요자들이 찾지 않을까? 결국엔 또 금리거든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아파트보다 전세가 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빌라 오피스텔은. 그렇죠. 최근 깡통 전세, 역전세가 아파트는 상당히 해결이 됐는데요. 빌라 오피스텔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전세가 맞춰지지 않으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공급자한테만 좀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열심히 군부는 떼고 있거든요. 지금 막 군부는 떼고 있는데 네. 자칫 잘못 소문난 잔치에 또 먹을 게 없어지면 그래. 또 이게 추석 지나고 실망으로 되지 않을까. 아, 별 거 없네. 공급 대책 별 거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더 불안 심리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준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분위기,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이 국토부의 분위기가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에 약간 조금 무게를 두시는 저는 건가요? 왠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크려면 한 번에 딱 발표를 해야 되고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놀랄만한. 네. 깜짝 놀라. 이 정도로 공급이 많이 된다고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미 많은 시그널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힌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 힌트 정도, 힌트 이하로 나오면 아마 수요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강한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공급 대책이 뭐 사기 신도시 발표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 더 이상 나올 대책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힌트들이 네. 좀 반감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알고는 있었지만 네. 그 문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네. 보니까 개정안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 목적으로 쓸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로 변경한다. 이게 다음 달이 다음 달 10월입니까? 10월입니다. 이제 임박했네요. 이제. 임박했습니다. 근데 이 강제 이행금까지 부과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나오는데 이걸 네. 빨리 이제 사실 이 통계를 예를 들면 통계를 잡히지 않는 거 수면 위로 올려서 여기를 카운트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주택수로 넣어라 이거죠. 이거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생각보다 많이 공급이 됐어요. 이게 주택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주택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냥 숙박시설이고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겁니다. 네. 오피스텔 같은 건데 또 오피스텔은 아니에요. 오피스텔 아니잖아요. 이 오피스텔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주거용으로 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으로 간주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래 숙박입니다. 우리가 모텔, 호텔처럼 숙박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숙박업 등록을 하고요. 광고해가지고 숙박객을 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처럼 도시형 생활처럼 원룸으로 사용한 거예요. 월세 받고. 월세 받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요. 2020년, 2021년에 굉장히 많은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분위기가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고요. 너도 나도 아파트 사고 싶은데 살 수는 없죠.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치. 대출도 안 나오고 전매 제한 규제가 걸리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모든 규제가 다 패스였습니다. 대출은 70%까지 나오고요. 전매 제한 적용되지도 않고요. 당첨만 되면 피붙여서 팔 수 있는 구조. 그러네. 나중에 입주하면 그냥 원룸 월세로 받게 되면 현장에서는 또 그랬죠. 약간 좀 부풀려가지고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생수급을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지니까 2011년 5월에 국토부에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2년 유예기간을 줄게. 유예기간 내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 안 하면 이행강제금 공시가격이 10% 부과할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덧 지금 2년이 다 돼버렸고요. 2년 시간 동안 왜 용도 변경 안 했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법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주차장을 더 많이 지어야 되고 생수건 주차장을 적게 지어도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건축법에도 걸리겠네요. 걸리죠. 그러니까 생수건을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많이 공급을 하면 할수록 유리한 거죠. 주차장을 덜 지어도 되니까. 조건이 완화되시죠. 그 용도 변경하려고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 용도 변경해 주세요. 시청에 가서. 주차 면적 적잖아 이렇게 나오는지. 안 해줘. 안 해줍니다. 안 해줘. 주차장이 안 되잖아. 기준에 안 돼. 그래서 10만 채 정도 공급이 됐는데 용도 변경한 주택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1%요? 예. 그러니까 거의 안 된 거고요. 예. 이행강제금 10%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공시가격이 1억만 잡아도 1년에 1,00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양 받은 분들은 애간장이 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풀어주긴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답을 찾기는 쉽지 않고 원희룡 장관께서는 10%는 좀 과하다. 요거는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이행하라고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네, 부과하는 금액이 10%는 문제니까? 많으니까 줄이겠다는 건데 제 생각은 이 금액의 문제보다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겠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형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건축 규제를 풀어서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치. 생숙도 비슷한 오피스텔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또 용도 변경도 안 되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고 저는 한시적으로라도 좀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변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2년 줬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좀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걸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동향 어땠습니까? 꾸준히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이게 서울은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지난주가 0.13%였는데 이번 주가 0.12%인데 전국은 0.09에서 0.1로 살짝 올랐습니다. 지방은 똑같아요. 0.04, 0.04. 그 이야기는 수도권 지역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경기 인천이 지금 현재 매매 시장에서는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저는 전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전세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아파트인데요. 서울은 0.2%까지 올랐고요. 지방은 0.03, 수도권은 0.24%까지 올랐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 시장은 이제 완전히 역전세 우려에서 저는 벗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이제 더 이상 최근에 우리 원베일리 반포에 네. 서울 반포에 원베일리 3,300세대 아파트에 그렇지. 대해서 입주 물량이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9월이잖아요.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우려와는 다르게 입주 물량 영향이 이제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전세 시장은 아파트 전세 시장은 이제 거의 회복세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난감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 최근에 가장 이 핫한 이슈가 네. 이게 정치권 이슈로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통계. 네. 예. 이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두고 감사원에서 지금 뭐 통계 조정 얘기 나오고 네네. 나오고 있는데 주관 통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약간 심리적인 조작을 뭐 그런 얘기잖아요. 쉽게 네네. 얘기하면 뭐 아직 뭐 의혹이지만.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방금 말씀하신 것도 좀 그렇죠. 사실 조사 결과는 나와 봐야 되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2017년에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거 보면 집값이 한 91% 정도 올랐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네. KB는 51%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차이 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은 23% 올랐다고 했습니다. 이거? 5년 동안 23%니까 이게 무슨 10억짜리 아파트가 12억 3천이면 5년 동안 그거밖에 안 올랐나? 사실 좀 의아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란이 된 것 같고 실제로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과거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걸 정책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고요. 앞으로 반면교사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되는 안전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고요. 주간 통계 없애야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TV 프로가 재미가 없으면 내가 안 보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폐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간 통계도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부동산원 통계, KB 부동산 알릴리사 통계를 다 보는데 네. 최근에는 또 부동산원 통계가 잘 맞습니다. 잘 맞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간 통계는 주간 통계대로 의미가 있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표본수를 늘리고 조사 지역을 늘려서 개선 보완을 하면 되지 폐지를 한다는 건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그 문제가 네. 이게 안 하는 문제지 못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다음번에 한번 이거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국 부동산 통계 그 일리가 있는 건지 좀 네. 말씀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좀 곤란하실 아주 수도 민감한 그런 이슈입니다. 숙제를 내주셨어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세금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네. 종부세 특례 신청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보유세의 개념입니다. 모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요. 종부세는 무조건 아니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를 합니다. 그렇죠. 다주택자들은 인별과세인데 1인당
주택 수를 합쳐가지고요. 네네. 공시가격으로 9억 원 넘어가면 9억 원까지는 종부세 적용이 되지 않고요. 9억 원 넘어가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고 집 하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들은 12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억 원 공시가격 넘어가야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부부 공동명의 부인하고 남편하고 아파트를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9억에서 18억까지 이제 공제가 됩니다. 올해. 그러면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강남에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작년에 공시가격이 한 20억 정도 했는데 올해 12억으로 떨어졌거든요. 15억 원. 부부 공동명이면 18억까지 되니까 비과세 안 내도 되죠. 그게 비과세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합산 배제와 그 특례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 하고요. 제가 제 아시는 분 중에도 이 고지서가 날아오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 서민들은 고지서만 받아봐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거든요. 이게 뭐지?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합산 배제는 주택수에서 빼주는 겁니다. 합산 배제시켜주는데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임대사업주택, 문화재, 기숙사 이런 주택들은 신청을 하게 되면 합산 배제, 주택수에서 빼서 따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합산해서 빼주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특례 신청인데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나 상속받은 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특례 신청을 하게 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하. 1주택,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지서를 보고 지금 막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1세대 1주택이면 12억까지 공제가 되고 네. 부부 공동명의는 18억까지 공제가 되고 이상하죠. 부부 공동명의 18억 받는 게 유리하지 12억 받는 1주택 특례를 신청한다고요? 약간 숫자적으로 안 맞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고요. 이게 뭐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12억 원이었거든요. 부부 공동명의가. 12억 원이죠. 작년까지는 12억인데 올해 18억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1세대 1주택자들은 무슨 혜택이 있냐면 작년에는 무조건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같은 12억 원인데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면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는 세액공제 80%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그게 있군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무조건 신청했는데 올해는 신청하지 않으면 18억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특례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죠. 작년에는 특례 신청이 무조건 유리했다. 좋고. 올해는 무조건이 없어졌습니다.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자고 장기 보유자고 주택이 고가 주택이면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18억보다는 12억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고가 주택이 아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18억 그냥 신청 안 하고 18억이 유리할 그렇네요.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받으려고. 그치.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자동 연장돼버립니다. 근데 나는 부부 공동명의인데 알고 보니까 18억이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 분들은 빨리 계산해가지고요. 취소 신청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16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청 홈택스에 가면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시고 내가 뭐가 유리하지를 빨리 좀 판단해서 추석 때 송편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이거 계산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저는 세금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네. 아 정말 어렵네요. 추석 때 해야 될 게 참 많네요. 맞습니다. 저희 추석 지나고 뵐 것 같은데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영암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송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